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나라의 이율 배반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가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 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 배반적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 체계 시대라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점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회의는 100분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